안녕하십니까. 치우박입니다. 슬레이트를 치다가 손바닥이 아파가지고. 자, 오늘 영상은 공구 간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. 우리가 제품을 하다 보면 흔하게 겪는 일들 중에 하나죠. 특히나 외경 공구는 그렇게 크게 간섭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. 그런데 내경 공구가 들어갈 때 간섭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. 코드 절미하고 이 치우밥과 함께 그 조치 내용을 공부하러 가시죠. 출발! 오늘 공구 간섭이 발생한 기계는 텀밀 기계입니다. 물론 이번 제품은 텀밀 기능을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에요. 단순하게 그냥 선삭 가공만 하는 제품인데 그 전에 텀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구 세팅을 바꿔놨었어요. 그런데 이번 제품을 하려다 보니까 그 공구들이 간섭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위치를 조정을 할 겁니다. 그럼 보실게요. 이렇게 보시면 일단 여기 좀 긴 쪼를 사용해야 될 제품이고요. 그 다음에 50mm 유드릴, 센터드릴, 내경 황정삭 공구, 그 다음에 외경 공구 두 개가 뽑혀 있습니다. 유드릴로 구멍을 뚫고 내경 황정삭이나 센터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쪼에 이 유드릴이 간섭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할 작업은 여기 있는 센터 드릴을 저 반대편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겁니다. 할 위치의 공구를 뺄 겁니다. 회전 공구는 일단 볼트를 풀어놓고 터렛에서 탈거하기 전에 주변의 기립코딩을 제대로 좀 빼주셔야 돼요. 딱 빼시면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최대한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
일단 이렇게 해서 위치를 바꿨어요. 저기 보시면 센터들을 바꿨잖아요. 센터들을 바꾸게 되면 X값이라든가 Z값, Z값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X값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손대지 않았던 저기 얘하고 저기의 센터하고 두 개를 바꿀 거예요. 왜냐면 블럭을 옮겨도 내경 공부는 X값을, Z값을 이 두 가지 값을 다 찍어주다 보니까 이 블럭의 위치 분차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센터 드릴은 Z값은 제어가 돼도 X값은 제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센터 드릴과 내경 공부의 위치를 바꿔줄 겁니다. 원래는 이 공구로 작업을 할 건데 숄을 깎아야 돼서 이 공구를 사용할 겁니다. 뒤쪽으로는 15mm 이하로 끼워넣게 하고 나서 이 위에를 조이든지 밑에를 조이든지 상관은 없어요. 다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조이는 게 좀 더 수월하다고 해야 되나? 처음에 배울 때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그게 더 좀 익숙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밑에서 조이고 있습니다. 한옥 가다가 이 구멍 나사마다 다 꼽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일단 다 꼽아주면 좋긴 하겠죠. 근데 이렇게 두 개만 꼽아도 또 사용하는 데는 전혀 뭐 지장을 못 느꼈습니다. 유드립이나 T드립을 드립을 쓸 경우에는 여섯 개 다 맞거든요. 그거는 왜냐면 절삭이 세지 말라고.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세팅을 다 했고요. 여기 이 공구로 2조의 내경을 깎을 거예요, 한번. 그래서 이 내경 길이하고 이 공구의 길이하고 그 길이를 확인을 해서 깎으시면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싱크 공구가 있잖아요. 이 공구하고 간섭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걸린다 그러면 얘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빼버리면 돼요. 이렇게 해서 가공을 할 겁니다. 됐어? 다시. 다시? 네, 좀 더. 좀 더 자연스럽게 아니면 올려서? 좀 자연스럽게 해야지. 알았어. 좀 자연스럽게? 됐다. 좋아. 자연스럽게. 아, 잘.